지금은 병원 가는 길이에요. 하늘은 늘 따뜻한 것 같아요. 언제쯤 돼야 병원에 안 가게 될까요? 암센터에 가는 길이에요. 오늘은 과가 두 개예요. 먼저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을 검사해야 해서 소화기내과에 왔어요. 소화기내과는 이 병원에서는 처음 가요. 검사 예약을 하고 옆에 통증의학과로 왔어요. 통증의학과에는 늘 약을 타러 와요. 진통제를 아직은 먹어야 해서요. 언제쯤이면 안 먹게 될까요? 안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? 진료를 받고 통증 줄이는 주사 맞는 날을 예약하고 약을 타러 가는 길이에요. 언젠가는 진통제도 안 먹고 통증 줄이는 주사도 안 맞고 그런 날이 오겠죠? 약을 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. 근데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약이 안 나와요. 결국 30분이 다 되어서야 약을 탔어요.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잠깐 마트에 왔어요.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조카랑 귀여운 조카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엄마랑 아빠는 조카의 신발을 사러 가셨어요. 저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서요. 오후 4시쯤 돼서야 밥을 먹으려고 혼자 식당에 왔어요.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끼네요. 칼국수를 시켰어요. 저는 입맛이 없을 때는 면을 먹어요. 그래야 끼니를 때울 수 있잖아요. 예상치 못한 먹방인데요. 아, 맛있게 먹진 않죠?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.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.